테푸이야. 이곳은 야, 로투루아 테푸이아라는 테푸이야, 이게. 곳이고요. 오늘 여행지는 테푸이아 그리고 로투루아 레드우드 숲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가는 길이 바쁘셔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은 필수죠. 기념사진을 남겨보고 그리고 곧바로 Nice. 입장합니다. Let's go. This last one was a good one. Oh, nice. 테푸이아 매표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직원분이 티켓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테푸이아는 전통적으로 마오리 문화 체험이나 뭐 음식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과 투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Our guides will lead you through all of our key points here, and then you'll catch a train from the geysers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 After your guided tour, you're more than welcome to roam freely around our park until we close. It's $90 per person. Around by yourself. So, how much time do we need to wait for the next tour? 1 hour. 1 hour. If Okay. you were wanting to go through right now, we can just take you through to the tour plot. So they're 12 minutes into their tour now if you were wanting to join. Yeah. Okay. Otherwise, next tour is 3 o'clock. But Real we call. do need an answer right now because they are probably about to leave and go down to the valley. So 41. 예상보다 높은 티켓 가격에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왕 왔기 때문에 재밌게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푸이아는 투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어나 마오리 문화 체험, 저녁 식사 등의 이벤트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가긴 했지만 운이 좋아서 바로 투어에 합류했네요. We just have a field guide for today. So at the moment, we're just going to visit our school, so feel free to take photos and videos. I'm just going to answer this question. Great, thank you. So, yes, now that it's going to be the one-day촬영하느라 뒤처져서 먼저 간 친구들을 쫓아 서둘러 따라갑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마오리 전통 조각 학교도 이곳에서 함께 운영 중인데, 가이드님의 말에 따르면 뼈와 돌등 험한 일을 다루는 작업이라서 전통적으로 남성들만 조각을 할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도 오직 마오리 남성들만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새 모양의 위빙 작품들이 떠 있었고요. 조각 종류와 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설명을 이곳에서 듣고 밖으로 나가면 아까 위에서 보았던 실제 조각 중인 분들의 작업을 더 가까이서 볼수 있었는데요. 현재 이두 분이 실제로 작업 중이셨습니다. 조각품 설명 후에 만져볼 기회도 있어서 좋았는데요. 각 조각상의 의미를 듣고 이해하면서 보니까 투어의 시간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었던 것 기억으로 남네요. 실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촬영해도 좋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작품이고 실제로 방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품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마오리 전통 춤중 여성들이 추는 춤으로 줄 끝에 매달린 곰을 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들 학생이라 학교 공식 행사에서 하카나 포이 공연을 여러 번볼 기회가 있었지만 혹시 이런 공연을 아직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곳 테푸이아에서 투어와 함께 예약해서 즐길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Okay, 이곳은 마레라고 불리는 마오리 전통 모임 장소고요. 마오리 공연까지 함께하는 투어를 신청하면 이곳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야외 투어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야외가 하늘은 파랗고 땅은 뜨겁고 날씨는 한여름 굉장히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멀리 화산 지열로 끓고 있는 물이 보이시나요?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네요. But once we have taken our photos and videos, we're going to carry on down to go see our kiwi birds. So coming down this way. 참고로 키위새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만져도 키워도 죽여도 모두 불법입니다. 내부 촬영은 불가였고요. 팔팔 끓는 머드 보이시나요? 지열공원이라 가만히 서 있는데도 공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투어 끝나고 타고 내려간다는 기차가 도착을 했고요. 로토루아 머드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근육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 간헐천이고요.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는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찜질방에 내내 갇혀있는 그런 후덥지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저거 보러 가까이 갑니다. 이곳은 포우투 간헐 온천이고요. 높이 20~30m의 간헐천이 하루 20회 이상 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이곳 포함 총 7개의 간헐천과 여러 끓는 머드풀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발한 온천수를 만났는데요. 다행히 날아오면서 식었는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I think there's a lookout. Look out. 이야, 하늘 보이시나요? 하늘과 구름이 정말 끝내주는 뷰를 보여주더라고요. 들리시나요? 엄청난 바람 소리.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이 다음 일정이 핫풀, 야외 스파를 가는 거였는데 날씨도 뜨거운데 또 뜨거운 걸 가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서 스파에 전화해서 냉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쉽게도 냉탕은 없고 최저 온도도 30도인 줄 알았더니 34도라고 하더라고요. There's no cool pool. Oh, no cool. The lowest is 34. 현재 4시였는데 일몰은 9시고 스파를 yeah. 가면 땡볕에서 뜨거운 스파를 해야 할 것 같아 결국 스파를 포기하고 레드우드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Wow. 오늘 진짜 덥네요. 좋고 즐거운데 어제는 추웠고 오늘은 덥고 어제랑 오늘이랑 날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날씨 좋은 데서 해변 보고 오늘은 추우니까 비 맞으면서 스파 하면 딱 좋았을 너무 아쉬운 일정이다.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즐겨야지.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 근데 너무 덥다. 더운데 온천 막 이렇게 머드 끓고 막 이런데 땡볕에 와서 서 있으니까 엄청나네. 오늘은 진짜 수영장에 찬물에 떠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면 진짜 좋을 엄청 맑은 날씨, 엄청 덥고 맑은 날씨입니다. 트레디셔널 마오리 푸드 I told you, honey. Mm-hmm. Honey. Yeah, hot rocks, meat, potatoes, everything is steamed. I guess looks like this. This is traditional. 항이는 불을 쓰지 않고 오래 익히는 음식인데 살짝 간이 된 찐감자, 야채, 치킨을 먹는 맛입니다. 너무 더워서 맥주를 시켰어요. 서둘러 한 모금을 마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더운 날 땀 빼고 마시는 맥주 맛은 그냥 찐 행복이죠.
나가기 전에 기념품 샵이 있어서 함께 기념품 샵을 들렸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기념품 샵을 들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엽서를 발견했어요. I like this one, but it's 12.6. 750. Yeah. Choose smaller one. Smaller one is still... Maybe 130. That's still too expensive. 정원이 있다면 사봐도 좋을 씨앗들도 있었고 매장은 꽤나 넓고 다양한 옷들과 기념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전복 관련해서 전복 자개 해장식 소품들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함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기념품 샵을 둘러보고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테프이아는 여기까지 레드우드 숲으로 이동할게요. 이곳은 로토루아 레드우드 숲이고요. 다양한 어드벤처 액티비티들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티켓 구매는 아이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Hi. Hi. Oh, I'm on camera. Oh. Did I start? This one here is your start bridge. Once you step on it, it's a one-way system the whole way back. 우리가 선택한 액티비티는 트리워크, 성인 39불이고요. 120년 된 레드우드 나무 사이를 높은 곳에 올라 나무 사이를 걸어다니는 그런 활동입니다. 밤에는 조명도 켜주고 별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낮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얼핏 봐도 꽤 높은 곳이죠. 어린 시절 수련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You're fine. It's okay. 안전을 위해 촬영은 모자에 헤드캠을 부착해서 촬영을 했고요. 만약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고소공포증 없는 애.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친구가 말을 안 해서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요. 올라가서 무서워하는 걸 보고서야 알았는데 무섭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yes,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It's bigger plate. Bigger space. 이곳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무서워지는 곳이에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철계단이어서 바닥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래를 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리 바닥으로 실감할 수 있는 실제 높이고요. 촬영에 매우 진심인 친구가 어떻게든 장면을 담아보려고 하셨네요. Lynn, how do you feel about here? I won't try this. We're standing over there. No, no.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주라기 공원 촬영지였다고 하더라고요. Don't be rush. You don't need to. Okay. Yeah, take your time. I think. Look at that ball. It will be better if I finish it as soon as possible. Your heart. Let's go. Just challenge you. Yeah, I know. I know. Just go. 야간 걷기에 25m 높이에서 걷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와서 해봐야 되겠어요. 여행은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왔던 여행지를 또 와도 누구랑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늘 색다른 경험이 되니까요. 지금입니다.
좋아요 누를 타이밍.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지금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APO로 가는 모습, 더 좋은 목소리와 함께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